클림트입니다. 예. 클림트는 평생 자기의 자화상이라던가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데 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에밀리와의 그 편지, 엽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대부분을 에밀리가 다 소각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남아있는 클림트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신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신문 기자들이 클림트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궁금하면 내 그림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뭔가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클림트의 그림 하면은 키스라던가 아델레 블로우바우의 초상이라던가 이런 그림을 보면 느낌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창조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비주얼로도 충분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동료들의 기록을 보면 클림트의 별명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그러니까 낮은 바리톤의 목소리와 초록빛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상대를 격려해 주는 스타일의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클림트가 나타나면 클림트의 추종자, 좀더 젊은 그 화가들이 그 옆에 모여들어서 이 자기에게도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렸답니다. The right person is the right place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클림트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적재적소에 꽂혔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클림트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림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어떤 동시대 또는 어떤 시기 화가들과도 닮지 않은 그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키스와 비슷한 이미지 없습니다. 예, 키스와 비슷한 이미지 선대 클림트 보다 윗대 화가 중에 키스와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나요? 몰라서 못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클림트 후대에 클림트의 비슷한 스타일을 이어받아 그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클림트는 그 누구보다도 유니크한 화가입니다. 화가들의 이야기들, 미술사를 보면 사실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천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누구에겐가 그 누구가 자기보다 100년, 200년 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동시대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든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창조의 에너지로 쏟아부어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다이크의 이 슈투아트 공작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면 대단히 색감이 절제된 남자의 초상화입니다. 검은색과 흰색과 갈색 정도만 쓰여져 있고 이 남자의 어떤 얼굴 표정을 보면 의상이 남자를 돋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남자의 표정과 포즈를 보면 무언가 지적인 인물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작업을 하는 남자라는 느낌을 줍니다. 반다이크가 그린 이 스튜어트 공작의 초상은 1634년 작품입니다. 찰스 1세 시대죠. 자, 시간이 확 흘러서 1894년, 그로부터 260년이 흐른 후에 사전트가 그린 그레이엄 로버트슨의 초상을 보면 역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검은색과 흰색과 갈색의 절제된 색감에 옷으로 본인의 지성을 표현하지 않지만 이 얼굴 표정, 특히 눈빛이 무언가 지적인 일을 하는 꿈꾸는 듯한 눈빛입니다. 예, 실제로 극작가이자 평론가였고 케임브리지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도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개는 주인에 대해서 무한한 충성과 신뢰를 보이는 그 동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주인을 더욱더 고상하게 해주는 소품 역할을 합니다. 자, 사전트가 그린 그레이엄 로버트슨의 초상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지금 분홍빛 리본을 맨 푸들이 있습니다. 두 그림은 260년이라는 시간차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요?
당연히 사전트가 반다이크가 그 확립한 영국 귀족 초상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차가 꽤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로로 횡적으로의 영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모네가 그린 이 라그르누예와 르누라르가 그린 라그르누예는 둘 다 똑같은 이 센강의 유원지를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모네와 르누아르는 친구죠. 모네가 1840년, 르누아르가 1841년생이고 같은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그림 중에 어떤 화가가 이제를 더 앞에 세웠습니까? 르누아르가 더 앞에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유원지, 강의 유원지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지만 뭔가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물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가 평생 동안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햇빛이 대기를 뚫고 내려와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특히 물에 부딪혔을 때 그 시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모네가 일생 동안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본인이 60이 넘어서 그 목표를 일생 동안 추구했지만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그림은 한 점도 그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무섭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이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면서 빛을 받으면서 일렁이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네는 물감을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짧게 짧게 붓터치를 끊어서 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색감의 짧은 붓터치로 보이는데 멀리 가서 보면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 부차적인 소품입니다. 물결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르누아르보다 이제를 뒤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그보다 이제를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르누아르의 관심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시작하지만 두 사람의 관심사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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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어져서 나중에 모네는 연작을 그리다가 결국은 수련을 그리게 되고 르누아르는 무엇을 그리게 되냐면 햇빛 속의 누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동시대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예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모네와 르누아르를 가져온 겁니다. 자, 클림트에게 그러면 동시대에 영향을 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100년이나 200년 전에 영향을 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왜 우리는 그 키스라는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를 찾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를 빈에 가서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림트에게 놀라운 건 무언가 하면 그런 키스 같은 이미지, 뭔가 고답적이고 장식적이고 어떤 황금의 그 사슬에 갇혀 있는 듯한 그 갑갑한 이미지 말고 어떤 전통적인 그림도 그리라고 하면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인물이 클림트였다는 점입니다. 헬레네 클림트, 누군가 하면 클림트의 조카입니다. 그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 클림트가 1892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심근경색으로 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갓 태어난 동생의 딸을 클림트가 후견인이 돼서 돌보게 되는데 그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클림트의 그림이다 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정서적, 서정적이고 고답적인 느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클림트였습니다. 그런 클림트를 오늘의 클림트로 만든 곳은 바로 빈입니다. 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프로이드의 큰아들 마르틴이 이야기하기를 빈에서는 의사의 레벨도 얼마나 진료를 잘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 정도로 뭔가 허장성세가 심한 정치적인 좌절감, 시민 계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어떤 유미주의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서 길고 긴 종말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종말이 거의 끄트머리에 왔다는 것을, 100년 가까운 종말이 이제 끄트머리에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헤르만 폰 브로우가 즐거운 종말이었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1차 세계대전은 크게 보면 역사적 패련입니다.
어떤 11개 다른 민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시대착오적인 제국의 개념으로 묶어놓고 억압하고 있으니 그것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폭발하기 전까지 누구도 이 제국이 종말에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빈에서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빈 국립오페라하우스 앞에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놀라울 정도로 옷을 잘 차려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프란츠 요제프 1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려 68년이나 재위하면서 이 종말의 제국의 마지막을 다 목격한 황제입니다. 사실상 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공식적으로는 제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인데 아무튼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인물은 수세식 화장실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궁정의 모습은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궁정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1740년부터 1780년까지 재위했거든요. 말하자면은 200년 전의 궁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자기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고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여왕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여왕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 요제프 1세가 그랬을 겁니다. 영원히 황제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제국에 대해서 우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그런 반발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헤미아도 우리 독립하겠다. 헝가리도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기묘한 지극히 오스트리아적인 방법으로 그런 독립 요구를 묵살합니다. 1867년에 헝가리를 국호에 넣어준 겁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라고 제국을 명명하고 자신의 칭호를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으로 고쳤습니다. 실제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헝가리의 독립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1867년에 황제 부부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왕과 왕비로 대관을 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왈츠를 추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인 제국의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이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하나의 사업을 벌이는데 바로 1808년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무너진 빈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도로를 만들게 했죠. 그것이 이 둘레가 5.3km에 이르는 빈의 중심과 링슈트라세입니다. 환상도로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1860년대에 시작돼서 18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도 나폴레옹 3세의 지시를 받아서 파리 시장 오스만 남작이 대대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파리를 대로가 쫙쫙 뚫린 도시로 만들죠. 가운데 개선문 놓고 방사선으로 대로가 쩍쩍쩍쩍 뻗어가고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거기다 하수도 시설도 정비하고 도서관 만들고 뭐 오페라하우스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도시계획을 했는데 빈도 뭐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빈의 도시계획은 그런 식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황제의 위엄을 만방에 높이기 위한 그런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빈에 가시면은 빈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1번 작고 2번 관광이 쉽다라는 사실을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링슈트라세를 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페라하우스 나오고 시립공원 나오고 미술사 자연사 박물관 나오고 뭐 브루크 극장 나오고 돌다 보면 다 나옵니다. 호프브루크 궁도 나오고 그 모차르트 이렇게 그 동상 서 있는 그래서 그 링슈트라세를 도는 트램을 타고 돌다가 가고 싶은 곳 보이면 내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빈 관광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건물들은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고답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21살에 빈에 갔을 때 이 도시가 어쩜 이렇게 화려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최고로 화려하게 보이도록 계획되어서 세워진 건물들이 그 링슈트라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건물들이 다 고딕 양식이나 르네상스식이나
바로크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건물들이 세워지던 1870년대, 80년대보다 200년, 300년 전 스타일로 건물들이 지어진 거죠. 이제 이게 브루크극장입니다. 국립극장이죠. 이 1880년대에는 드물게 이 전기 조명을 한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극장은 다 가스 조명이었대요. 그래서 가스 조명이 한번 넘어지면 불이 납니다. 이 극장에서 항상 불이 나는 것은 그 당시 180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서 너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빈에서도 극장에서 불이 나서 한 번에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크 극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 전기 조명을 했다고 해요. 만약 빈에 가시는 분들 이 안에 들어가시려면 매일 오후 3시에 영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 내부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극장 내부를 구경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안에 이제 클림트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림트가 1862년생이거든요. 그리고 1862년에 아버지가 금세 공장인이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을 얇게 펴서 이렇게 금박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장인이었는데 일곱 남매 중에 아들로는 마지로 태어납니다. 누나가 있었어요. 자, 그 장인의 어떤 기술로는 일곱 남매를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황실 공예학교에 들어갑니다. 클림트가 남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남동생 에른스트 게우르크도 모두 황실 공예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대생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믿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 풍의 드로잉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나이를 이 빈 공예학교를 다니다가 뜻밖에도 17살의 나이로 예술가 컴퍼니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동생 에른스트, 그 다음에 친구 프란츠 폰 메추와 함께. 그게 왜 가능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e right person is the right place이기 때문입니다. 클림트가 황실공예학교를 다닐 때는 1870년대 말이었죠. 이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명령으로 세운 거대한 링슈트라스의 건물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내 장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다 르네상스식 또는 바로크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들의 실내 장식은 당연히 뭘로 마감돼야 한다면 천정화와 벽화, 프레스코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젖은 회칠을 한 벽에 그림을 그리면 그 회칠한 벽이 마르면서 그림이 벽의 일부분이 돼서 달라붙잖아요. 그게 프레스코화입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말하자면은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가 도래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그림들이 다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림은 건축의 일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프레스코화를 그릴 사람들이 필요했고 누가 동원됐을까요? 황실공예학교의 교수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교수들은 자기가 다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 없으면 제자들 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을 불러서 시키고 커미션을 떼줬습니다. 그게 클림트에게 막 온 겁니다. 클림트가 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점점 돈이 벌리거든요. 그럼 아예 내가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회사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클림트에게 도움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화, 어떤 프레스코화를 그리는데 가장 섭외 1순위가 한스 마카르트라는 빈 역사주의 회화의 대가였는데 이 양반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빈 링슈트라세의 건물들의 여러 마감 천정화를 맡아서 이리저리 바쁘게 일하다가 1884년에 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감들이 갈대를 잃고 헤매다가 클림트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우리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상이 있는 걸로 유명한 빈 시립공원에 가시면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상 말고도 여러 유명한 빈의 예술가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슈베르트도 있고 볼프도 있고 레하르도 있고 여러 동상이 있는데 엉뚱하게 화가로는 클림트의 동상이 있지 않고 한스 마카르트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한스 마카르트가 빈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1884년 마카르트의 사망과 함께 클림트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클림트를 크게 성장시켰고 클림트는 삽시간에 20대 초반에 빈의 유명한 화가로 부상하는데 빈의 유명한 화가로 부상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구 브루크 극장의 객석입니다. 이 새로운 브루크 극장이 지어지기 전에 현재 호프브루크 궁 근처에 구 브루크 극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옛날 국립 극장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여러 작품들이 초연된 장소죠. 그 구 브루크 극장이 새로운 브루크 극장이 지어지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문 닫기 전 마지막 객석의 모습과 무대의 모습을 클림트가 객석을 그 다음에 예술가 컴퍼니의 동료인 프란츠 폰 메츠가 무대를 나눠서 그렸습니다. 이제 종이에 과슈로 그렸는데 이 안에 150명 정도의 관객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150명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빈 뮤지엄, 빈 시립박물관에 있는데 그 빈 시립박물관에 갔더니 이 안에 있는 150명의 인적사항과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따서 일일이 다 추적한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까 그러다가 이거 너무 볼 게 끔찍해서 안 샀는데 이 150명의 유명 인사 중에는 브람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끼이는 것은 상당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클림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를 여기에 넣어달라라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자들은 포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목걸이 귀걸이 하고 있고 남자들도 정장을 입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구 브루크 극장을 그림으로 영원히 보존하겠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림으로 그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타당합니다. 사진보다 그림이 더 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대뿐만이 아니라 객석도 그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은 극장에 당시 빈에서 극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교적으로 중요한 행위이고 무대 못지않게 객석도 또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프란츠 폰 메츠와 클림트의 그림, 사실 이 무대 그림, 프란츠 폰 메츠가 그린 그림과 이 그림은 완전히 그 기법이 똑같아서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통적인 방식의 역사화를 그릴 때도 클림트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그림이 황제의 명으로 그려졌는데 이 그림과 함께 또 하나 클림트가 그린 중요한 작품이 뭔가 하면 새로운 브루크 극장의 전장화입니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루크 극장 혹시 빈에 가셔서 오래 계실 분들은 브루크 극장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클림트와 그 친구들이 그린 이 극장 천장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하면 요쯤에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현관이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위에 이렇게 천장화가 있어요. 일반인들의 출입구, 대공의 출입구, 황제의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공의 출입구와 황제의 출입구에 이 예술가 컴퍼니가 그림을 나눠 그렸는데 이 그림들 역시 너무나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누가 클림트가 어느 부분이 클림트가 그린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르네상스까지 연극의 발전입니다. 그림 내용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아마 고대 그리스 시대 연극 같죠. 이것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면입니다. 지금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리엣이 깨어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그 의상을 입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막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다들 유명한 이야기 요 얼굴이 클림트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프란츠 폰 메츠 요 사람이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입니다. 이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마도 클림트가 그렸을 겁니다. 모델이 모자라니까 자기 동료들과 그리고 이 그림은 황제의 명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가 직접 엘리자베스 시대의 칼라죠. 예, 그런 의상을 입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황제는 이 작품에 대단히 만족해서 클림트와 동료들에게 황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황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자,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천정을 보려면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밑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림을 봐야 천정을 볼 수가 있는데, 황제가 채통상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종이 황제의 턱 밑에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시선을 내리깔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보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만 봐도 당시 19세기 말 빈의 궁정이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클림트는 1880년대 말,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30이 되기 전입니다. 빈을 대표하는 화가로 부상합니다. 이 클림트의 작품이, 그래서 이 링슈트라스에 이것저것 남아있는데, 또 하나 링슈트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장식합니다. 여기 그림들. 이 루네트라고 하는 이 반원형의 클림트가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모두 11명의 인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은 누가 그린 건가 하면 한스 마카르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천정에도 천정화가 있는데, 그 천정화는 라파엘로와 티치아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렸고, 그 그림은 헝가리 화가 문카치가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떤 예술의 성전을 만들려고 했고, 그 예술의 성전은 당연히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어야 한다라는 당시 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그림을 그리려다가 마카르트가 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일들이 클림트와 그 동료들에게 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계단이, 아무튼 다 계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느라고 진짜 다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 이 가운데 큰 공간이 있고, 이제 1층 밑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큰 발코니가 있고,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미술관 카페가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뚫려 있어서. 그래서 이 맞은편에 보면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림트 그림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려져 있냐면 고대 이집트의 여신들, 그 다음에 뭐 아테나, 그리고 뭐 이렇게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런 사람들이 고답적인 역사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클림트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파격적으로 변할지 본인이 물론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베아트리체를 보면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박을 입힌 그림이 보입니다. 무언가 클림트가 자신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 예고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도 대단히 좋은 평을 받아서 클림트와 친구들은 30대 초반에 클림트가 빈 중심가의 큰 스튜디오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자기의 동생 에른스트, 그 다음에 프란츠 폰 메추와 그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나눠 쓰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황제의 메달도 받았고,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클림트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았어요. 시대는 1880년대에서 90년대 세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기말에 대한 불안을 예술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